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반짝반짝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요술봉 쉐이커 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하트 펜던트 몰드를 준비해주세요. 몰드의 부분 부분을 따로 작업해줄 거라서 일단 물점도 레진을 소량만 짜주세요. 금박지도 조금 올려서 레진과 금박지를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섞은 레진을 하트 부분에만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이번엔 리본 부분을 채워줄게요. 물점도 레진에 파스텔 보라색상 조색제를 조금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섞은 레진을 넘치지 않게 잘 부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날개 부분은 흰색으로 해볼게요. 물점도 레진에 흰색 조색제와 글리터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꼼꼼히 정리해주면서 레진을 부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스와로브스키를 동그란 홈에 넣어줄 거예요. 고점도 레진을 조금씩 묻힌 뒤에 스와로브스키를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모양 홈에는 금박지를 섞은 레진을 넣고 큐어링 해주세요. 몰드의 테두리 끝까지만 레진을 넣어줄게요. 고점도 레진에 파스텔 핑크, 오렌지색 조색제와 글리터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섞은 레진을 몰드에 천천히 채워주세요. 몰드가 깊은 편이어서 두 번에 나눠서 큐어링 해줬어요. 이제 쉐이커의 바닥이 생길 수 있게 고점도 레진을 몰드 끝까지 채워줄게요. 빈 곳 없이 꼼꼼히 꼬지로 채워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쉐이커 안에 들어갈 파츠들을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 적당하게 넣는 게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론 쉐이커의 앞면이 될 조각 필름지를 붙여줄 거예요. 필름을 붙일 부분에 고점도 레진을 고르게 발라주세요. 그 위로 필름을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1분 큐어링해서 고정시켜주세요. 앞면 전체에 고점도 레진을 고르게 올리고 3분 큐어링해주세요. 왕관 비즈캡을 쉐이커 위에 붙여서 장식해줄게요. 고점도 레진을 묻혀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요 하마리움 볼펜을 사용할 건데요. 은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가려줄게요. 일단 볼펜을 다 분리해주세요. 아크릴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물감이 다 말랐으면 레진이나 UV 코팅제를 이용해서 겉면을 한번 코팅해주세요. 다음으로 기둥 부분을 꾸며볼게요. 이렇게 붙일 건데 이음새 부분이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 오색 반진주 파츠를 이용해서 꾸며줄게요. 고점도 레진을 이용해서 파츠를 빙 둘러서 붙여주세요. 금색 띠가 있던 부분도 군번지를 이용해서 꾸며줄게요. 이어지는 부분에는 진주 파츠를 하나 붙여줬어요.
윗부분에 레진을 묻혀서 쉐이커에 붙인 뒤 3분 큐어링 해주세요. 파츠를 이용해서 기둥 부분을 조금 더 꾸며줄게요. 쉐이커 부분에도 파츠를 좀 더 올려줄게요. 중앙 부분에 붙일 파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물점도 레진에 진주펄과 글리터를 섞어주세요. 몰드에 부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만들어진 파츠를 보정도 레진으로 붙여주세요. 다른 부분에도 조금만 더 장식하고 3분 큐어링 해줄게요.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고점도 레진을 통통하게 올려서 앞면을 코팅해주세요. 기둥 부분도 쉐이커가 될 거예요. 너무 크지 않은 파츠나 글리터들 위주로 70% 정도만 채워주세요. 기둥을 막아주는 마개를 끼워주고 몸통 부분을 조립해주면 요술봉 쉐이커 팬이 완성되었어요. 팬을 움직이면 쉐이커의 파츠들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연필꽂이에 꽂아만 놔도 책상 위에 예쁜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